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강의 명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 제2강에서는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기 전체 흐름에 대해서 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천간과 지지의 글자와 육식갑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우리 음양과 오행이 명리의 기본이 되듯이 이 음양과 오행에 관련된 최초의 우리 역에 발상이 되는 역경, 소위 말하면 역주역 또는 역학이라고 말하는 역의 원리와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연 역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과 또 우리가 역을 그러면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여기 판서를 해놨습니다. 판서를 해놓은 부분에서 천간과 지지의 22자와 육식갑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근본적으로 주역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 한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배우기가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 또한 명리도 사실상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서적들이 대다수이고 번역으로 되어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음양과 오행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약 48자 정도의 글자, 그 한자를 아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놓은 22자와 기타 약 24자 정도를 알면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명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적어놓은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22자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는 좀 알아보기가 다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육갑 뜬다, 육갑을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바로 육식갑자에서 0을 하나 빼면 육갑이 됩니다. 그러면 육갑이라고 왜 했느냐? 육식갑자는 한 해전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천간이 소위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천간과 12개로 구성되어 있는 지지가 각각 5회전, 6회전 하게 되는 거죠. 천간은 6개로 식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번 돌아갑니다. 지지는 12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회전을 하면 소위 6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60년이 흘러가서 다시 갑자라는 순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간에 제가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적어 놨는데, 이것이 육갑이라는 겁니다. 자, 60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일상생활에서도 회갑이라고 그럽니다. 돌아온다. 예? 뭘로 돌아오느냐? 분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썼는데 분필까지 약하면 안 되죠. 회갑이라고 하면은 60년에 돌아서 여기 갑인에서부터 시작해서 60 마지막에는 개해가 나옵니다. 육식갑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선은 제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마지막은 개해가 됩니다. 개해가 되는데, 여기까지 가고 나면 다시 뭐로 돌아오느냐면은 다시 갑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번 지나서 해갑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돌아온다 그러죠. 환갑이라고 그러죠. 환갑. 돌아온다. 갑으로 어디로 돌아온다? 환갑. 이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수명이 짧은 과거에는 60이 되면 잔치를 벌렸죠. 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육식갑자이고, 자, 그러면은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느냐면은, 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적어 볼까요? 이거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여기 적어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이렇게 해서 천간에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이 천간에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를 풀 때도 하늘의 의미가 있어서 사주에 나타나 있는 소위 위에 사주 팔자라고 그러죠. 여덟 글자 중에서 위에 나타나는 부분을 바로 천간이라고 부릅니다. 천간. 그래서 이제 천간의 구성은 몇 개로 되어 있다? 열자로 되어 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인 게. 그러면 또 우리가 말하는 지지. 자, 지지에서 말하는 12개. 그래서 22자가 되는데요. 우리 알파벳이 24자로 되어 있듯이 동양의 역과 철학 모든 만물을 분석하는 방법에서도 22자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지지는 또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살펴보죠. 뭐.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뒤에는 두 개가, 10개의 천간과 12개가 결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흔히 이제 공망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회전해서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술해가 비었으면 다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술이 갑술로 올라갑니다. 다시. 자, 다시 갑으로 올라와서 갑술, 을해, 병자, 정추, 무인 이렇게 올라가고 또 여기에 가면은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미로 끝납니다. 소위 말하면 개미로 끝나니까 미 다음에는 신이죠. 갑신인데 자 이렇게 육식갑자는 구성이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역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각각의 여기서 구성된 육식갑자의 부분들이 연, 월, 일, 시로 이렇게 구성을 시킨 것이 사주팔자라고도 하고 사주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한자는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사주라는 것은 기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네 개의 기둥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자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덟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주 팔자라고도 하는데 사주 내에는 여덟 글자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 그렇게 구성되는 것은 천간의 생년월시까지를 연월일시까지 포함된 네 글자와 지지에 각각 그 천간에 따르는 지지가 붙어서 네 글자로 해서 여덟 글자가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사주와 팔자는 동일한 용어죠. 우리가 역전앞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실 것 같고 단 우리가 명리라고 표현을 할 경우에는 대운의 흐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남자는 양남음녀는 연간에 연간이 양일 때는 순행하고 음남양녀는 연간이 소위 이제 역행한다. 이건 연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힘들다고 볼 수 있는 우리가 음양과 오행이라는 사실은 그 원리입니다. 사주명리의 흐름도 변화를 잘 읽고 그 상황에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양과 오행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개념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십성 육친의 공부를 하는 경우에까지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고 뭐 제가 공부하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음양과 오행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활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다 보면 천간과 지지에 나와 있는 숫자나 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지장간에 나오는 이런 것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데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음양의 원리와 오행의 원리를 우리가 터득을 하고 명리에 입문을 하면 대단히 수월하게 또 자신이 스스로 세상에 자연과 자신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또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가장 졸리고 지루한
졸리고 지루한 이 역에 대한 개념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역이 발달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역의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는 역경의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역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양이라는 것입니다. 역의 기본 원리는 음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음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음과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음양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하면 참으로 수월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음양을 통해서 우리 조선시대나 뭐 그 전에 이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음양에 대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공부의 기본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도 많죠. 왜냐하면 이것이 기와 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수리학에서는 홀수, 짝수고도 되고 양수, 음수도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1, 3, 5, 7, 9 이런 부분들 또 이진법이라든지 십진법의 기본 원리가 바로 음양에서 나타난다. 우리 컴퓨터의 원리도 음양에서 나오듯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또 음양에 대한 부분은 워낙 어떤 기본적인 음양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 관련된 음양 또 각각으로 사물에 관련돼서도 각각으로 분류를 해서 하나의 몸체에서도 음과 양으로도 분리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근본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라고 했는데 이 음양은 사실상 어떻게 발생했느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아 길이가 좀 바뀌네요. 좀 길이가 비슷해야 되는데 자 양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팔계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음양과 오행의 기본적인 개념과 또 기본 원리가 거기에서 작성이 됩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역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음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음양은 그러면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역이라는 것은 바뀌고 변하고 자기가 변화를 관리하는 방법 등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듯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한다, 바뀐다, 새로워진다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모든 사물과 또 모든 공간도 바뀌고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의 분위기가 강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양의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고 음이 양으로 바뀔 수도 있고 양이 음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 또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활동적인 사람이 있으면 또 조금은 차분하고 소극적인 내성적인 사람 적극적이고 내성적이다. 소극적이다. 또는 자신의 밖으로 드러낸다. 또 자기 드러내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아주 분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 원리는 바뀌고 변한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고 자 음양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좀 있다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풀기 전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음양과 오행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한번 살펴보는 데서 그러면 여기에 뭐의 개념은 무엇이냐? 모든 자연의 사물과 인간은 생성이 되어서 처음에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자, 생성이 되면은 소위 생을 하면은 이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 성장을 해 나가면은 소위 다음에는 쇠퇴를 하게 된다. 기울어진다는 의미죠. 그 다음에는 소멸을 한다. 멸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아 제가 또 한자를 썼습니다만은 이 한자에는 의미를 굳이 안 둬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역의 원리는 자연의 이치와 우주 만물의 이치에 따라가는 순환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성장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발전하고 나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면은 결국은 또 소멸한다. 소멸하게 되면은 우리 이것을
흔히 이제 우리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12운생에서 말하는 장생무역 관대근로에서 세절뭐 이렇게 태뭐또양 이렇게 12운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사상과도 유사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자신의 역할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방책을 세울 것인가, 미래에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측하고 거기 예측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방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기의 개념이다. 자, 음과 양이 변화하듯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익혀서 실생활에 활용을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여기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의 대상에는 여기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역을 연구하고 분석하느냐? 그것이 바로 천지 인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과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에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는 역이라는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대상을 상대로 우리 삶에 어떤 생로병사를 포함해서 기륭, 화복, 희로애락 등을 사전에 내가 인지하고 예측한다. 그러면 그러한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늘을 나타내지만, 이 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높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든지 가장 위에 어떤 사회의 지도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땅이라는 것은 하늘이 있다면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땅이라고 하지만 땅은 수용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다양한 그 어떤 개개인들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개인으로 볼때 이런 개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역경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의 소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소우주라고 하는 의미에는, 물론 이 우주라는 의미 속에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흔히 우주라고 하는 데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나 개인도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자신이 거기에 적응하고 대응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생존의 의미뿐만 아니라 소위 자기가 발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와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역이 발전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죠. 자, 그 어떤 소위 그 하은주로 시작되는 주나라 시대에, 주나라의 시대도 소위 말하면 서주시대와 동주시대와 뭐 이건 몰라도 괜찮습니다만은, 춘수시대라 전국시대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갈공명이나 이런 칠웅이 군웅활교를 하는 시절에 바로 그것을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말을 하죠. 소위 학문과 철학과 사상이 꽃을 피우고 번성하고 소위 그 당시에 주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나라 시대에 형성된 근본적으로 체계가 정립이 되기 하나의 철학으로서 또는 학문으로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나 또 이걸 학문적으로 말할 때는 역경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또 역학이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특히 주나라의 춘추 시대를 거치면서 싸움이 가장 활발하게 서로가 군웅활거할 때 자기가 권력이나 어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있는 시절에 바로 여기 완벽하게 어떤 틀을 갖췄는데, 그 당시에 제갈공명이라든지 뭐 손자라든지 또는 뭐 장랑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바로 병법을 바로 역학에서 음양의 변화와
이런 질이 역경에는 방위도 나타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방위학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디서 바람이 불어온다부터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갈공명이 화공수를 써서 그 많은 조조의 군사를 물리치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그런 부분들에 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천지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천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도 있고 또 남자도 되겠죠. 고는 여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표시할 때 여기에서 바로 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근이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역학의 용어에서 이 남자를 뜻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표현할 때는 여자를 표현할 때는 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땅곤자인데요. 하늘근이고 우리가 사주의 명식을 썼을 때 사주 명식을 썼을 때 옆에 남자 여자라고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남자의 경우에는 근이라고 쓰고 여자의 경우에는 곤이라고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물론 하늘에는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천지인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대상이 되는 천지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상을 찾아내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지인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점친다는 얘기. 자, 좀 더 여기 부분입니다. 좀 더 여기 부분이 되고 또 우리가 말하는 관상 본다는 것도 여기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역을 분석하는 방법은 소위 우리가 상명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의 분석에는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좀 정립해 놓으면 우리가 명리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을 점쟁이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술이가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수천 년 전부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익히고 경험한 것을 하나의 학문적인 자료로 남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소위 경험 철학이고 실용 학문이고 실용 철학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고 분석하고 나의 일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손실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상 명. 자, 우리가 이제 이 명리 공부에 좀 접근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는데요. 여기는 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상자도 되지만 이 상은 이런 상을 나타내는 모양을 나타낸다. 자,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고 어떤 이거는 동일한 의미죠.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사주팔자 본다 그러죠. 바로 이겁니다. 명. 자, 명이라는 것은 타고난 필연적인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자신이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을 치는 거 여러 개 있죠. 뭐 주사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책에 페이지를 넘기면서 오늘 내가 이게 나오면 어떨까? 뭐 이러면 좋고 이러면 나쁘다. 소위 말하면 길흉. 화복을 점을 쳐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의 원리를 모르고 점을 치면 그것은 뭡니까? 타당성이 없죠. 또 점을 치는 방법을 모르고 점을 칠 수는 점을 쳐도 그것은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 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에는 하늘의 상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 하늘의 상, 달이 기울어졌다, 뭐 보름이 됐다, 하지가 됐다. 그럴 경우에 지장간이나 소위 말하면 우리 자기장이죠. 그런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자의 경우에는 월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조숙 한 번의 차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그런 그 힘의 작용을 받고 있는 데서 이러한 상을 보고 상에는 산의 상도 있잖아요. 땅의 상도 있고 사람의 상도 있고 관상, 수상, 족상, 상반신상, 하반신상, 전신상 뭐 별별게 다 있죠. 그죠? 뭐 동상도 있잖아요. 그러가는 거. 그러나 그 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바로 눈입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뭔가 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고난 명을 말합니다. 타고난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사주입니다. 사주팔, 사주고 또 서양에서는 타고난 명이라는 게 있죠. 자기의 별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고 이 점이라는 부분도 점이라는 것도 바로 우리가 다양하게 어떤 물상을 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점을 칠 수 있습니다. 점을 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점을 칠 때는 주역에서 말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치는 점과 다릅니다. 왜? 공 자신의 배운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점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올바른 것에 대해서 점을 쳐야 되고 자기가 뚜렷하게 주관을 가지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점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분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결정에 흔들림이 있을 때 깊이 깊이 다시 말하면은 깊이 깊이 생각하고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칠 때 이 점의 결과에 따라서는 따라간다. 그리고 두 번 점치지 않는다. 도둑질 하는데 점치려고 이런 것은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에도 이 주역에는 역에는 소위 또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하겠지만 소위 도의역과 상수역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음향으로 만드는 팔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음향의 원리라든지 우리가 역으로 부서된 역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음향과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좀 더 만들어 보기로 하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음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음향이 이렇게 되면은 이 음은 또 이 음으로서 두 가지가 나오죠. 자, 이쪽에서 나타나는 음은 자,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오죠. 양은 이런 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양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각각으로 제가 좀 표현이 좀 너무 커지고 작아졌습니다만은 이것이 우리가 사상체질, 사상의학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다시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8개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각각의 음양에서 이런 개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개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가 음양에서 이게 하나 붙지 않았네요. 자, 하나 붙이고 이런 것이 나올 것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음향에 대한 이게 나올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나오고 자 8개를 한번 제가 그려보는 데서 오늘은 이렇게 맛만 보도록 합시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역주역을 배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강의에서는 8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와 이 8개가 나타내는 방위와 지역 어떤 지지 우리 천간 지지에서 나타나는 지지가 나타내는 방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 그러면 그러한 방위와 함께 주역의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가장 제가 공부하기도 어렵고 힘들었던 주역에 대한 개괄적인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주역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것으로 마치고 이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